안녕하세요. 창업지원단 한남창업허브 매니저 유기주입니다. 2021 제10회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맞아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일부 행사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2021년부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사업을 선정하여 1차 년도를 운영하고 2022년 2차 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내 연구실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여 교원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함께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교원들의 사업 준비 연구 개발비 그리고 기타 학생 대학원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사업화 기술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교원의 연구 실적이 사업화 연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사단법인 한국기술기업가치협회 조기현 전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기현 전문님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어,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사파와 이제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주로 교수님이나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꼭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기술 가치 평가를 그런 이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제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기술 가치 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라고 많이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사업화라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이러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지고 뭐 특허도 출원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시제품도 만들고 그런 시제품을 잘 만들어져서 만들어지고 나면 뭐 소비자 테스트를 거친다든지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해서. 결국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벌게 되면은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곳에 투자도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러한 순순한 구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사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 사업화에 있어 가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창업자분들이나 어떤 기반이 없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한 기반 시설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럼 그런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그냥 사장시키고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본인이 이제 사업화하기 어려우면 그런 사업화를 잘할수 있는 기간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활동도 우리가 좀더 넓은 범위로 보면 기술사업화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나 그런 뭐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활동을 우리가 기술사업화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좀더 넓은 범위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기술사업화라고 좀 크게 범위를 보시면 훨씬 더 앞으로 사업하시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업화 유형을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을 뭐 다른 기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 이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는 말은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기술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도되는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 평가가 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일반적 양도 외에도 그 기술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실시권을 주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통 실시권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통상 실시권이 있고 한 명한테만 특정적으로 주는 전용 실시권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전 통상 실시권으로 준다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실시권을 본인만 좀 어쨌든 실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전용 실시권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은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은 뭐 실시하는 그런 뭐 이런 사, 뭐,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전용 실시권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뭐 돈을 많이 지불해가지고 그 기술을 양도를 실시권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의 기업들한테 많이 하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실제로 뭐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뭐 특허나 기술을 그냥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그 기업에서 활용이 되어 가지고 뭐 제품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그 기술 개발이 직접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술만 이전을 하고 나중에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뭐 기술 이전 비용만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그 이전이 되고 나서 양도가 되고 나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지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런 기술 양도 계약서나 뭐 실시권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반드시 이제 기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그 현장에서 활용되고 실제로 그 현장이 채야될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술을 그뭐 초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기술을 이전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기술을 준다고 뭐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겠다고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만 이전 받으면 바로 뭐 제품으로 연계되고 뭐잘될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또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술 지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술 뭐 양도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완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서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그뭐 기술을 양도받는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기술이 좀 융합되거나 서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서로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술 자가 직접 창업을 하는 뭐 기술 창업도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합작 투자라든가 뭐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러한 것들은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기술을 이전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뭘 기술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사, 상대방에게 주면은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하면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그 가격이 이제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데 다른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은 그런 물건들마다 가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데 기술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양도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할때뭐이 기술을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될지 얼마를 받고 팔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기술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기술 거래나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가치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기술 사업화나 특히 기술 금융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하나의 가, 어,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술 가치평가를 뭐 전문적으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기술 가치 평가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를 본다든가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떠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뭐 성숙도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기술들이 뭐외부의뭐 개발하고 있는 기업체의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 외에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 성숙도 단계가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뭐 기초 연구 단계라든지 실험 단계 이런 쪽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적용돼 가지고 제품이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 성숙도 단계에서 가지고 과연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아니면 내가 개발한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기술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언제쯤 이러한 것들이 제품화 될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성수 단계를 크게 9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정부지원사업의 창업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화지원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한 7단계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제품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이정도 쯤 되면 뭐, 정부에서 조금만 더 돈을 지원해 주면 은 바로 제품화가 될수 있겠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7단계 정도의 기술 정도가 되어야 뭐 창업을 한다든가 기술 지원 이런 사업화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가치,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술 가치 평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독도라는 거 있죠. 독도. 독도 다들 잘 아시죠, 그렇죠? 독도가 그러면은 어떤 뭐 독도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독도를 한 독도의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 하면 한 73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독도의 가치가 70 73억이라 그러면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 73억밖에 안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독도가 7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독도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독도의 가치가 73억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다른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떤 교수님 같은 밑에 나와있대서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단순하게 그렇게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평가할 게 아니라 독도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라는 데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독도에 땅이 뭐 평당 얼마가 되고, 뭐 건물이 얼마가 되고, 뭐 등대는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평가했을 때 이제 73억이라는 가치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는 단순하게 어쨌든 땅값만 할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뭐 해양 자원의 가치라든지, 뭐 관광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땅값으로 평가하지 않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더라. 그러한 것들을 다 가치를 한산해 봤더니 한 12조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이 국토해양부에서 평가한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그걸 반박을 이제 하시,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73억이라는 가치가 과연 그러면은 뭐 맞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분이 평가한 12조라는 가치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국토해양부에서 평가한 73억의 가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가치의 평가 기준이 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땅값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73억의 가치가 맞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비시, 시장적 가치로 나오는 뭐 생물 자원의 가치 아니면 관광 자원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가치, 그런 기준으로 본 가치에 대한 것들이 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게 했으면은 다 이런 가치가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독도가 뭐, 이런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도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독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땅값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오르게 되고,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독도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몇 년도 기준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독도를 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독도의 가치하고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도의 가치는 좀 다를 겁니다만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이 독도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로 이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냐, 아니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냐,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시장을 A라는 시장으로 보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B라는 시장을 보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은 A, B라는 시장 둘다 보고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제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보통 우리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이 출원 후에 20년 정도 권리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이 특허라는 것 자체의 가치는 사실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유권자의 가치가 뭐 크게 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제 평가하느냐 오늘 시점이냐 아니면 5년 전이냐 앞으로 5년 후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결국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수 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사업화 주체 아까 말씀드린 독도의.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이 기술도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뭐 삼성이나 이엔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작은 벤처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국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느냐? 이 기술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 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드리면 우리가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가지고 기술의 가치 평가라는 게 항상 어떤 뭐 A라는 기술을 평가하는 데서 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가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냐에 따라서 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술을 어느 시점에 언제 평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술 사업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기술을 창업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지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기술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의 가치가 정말 높은 기술은... 어떤 기술이 가치가 높을 것인가 우리가 기술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뭐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r&d 관점 연구자 관점이 기술자 기술자 관점에서 좋은 기술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 시장 측면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관점이 좋은 기술이라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개발을 하는데 1 시간 걸려서 뭐 합성해야 될 기술을 뭐 10분 만에 합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켰다. 아니면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1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가 개발한 기술은 한5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술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겠죠. 그런데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은 뭐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죠. 그죠? 어쨌든 시장에 가서 시장 소비자도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뭐 어떤 전자제품을 사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냉장고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뭐 편리한 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듣고 물건을 사는 거지. 그 기술의 냉장고에 적용된 아주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이 알수 없는 그런 기술을 파악해 가지고, 아, 이 기술이 뭐 lg 전자 기술이 삼성전자 기술보다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이런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때문에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가기도 어렵고, 마케팅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마케팅 자료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면 결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런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은 결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R&D 관점에서 좋은 기술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은 그러면 똑같은 그 기술일까요?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마케팅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해가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수 없지만 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이 기술의 가치가 높은 기술이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높은 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기술이 정말 시장에 나가면 정말 소비자들이 그런 그 기술로 내가 개발한 기술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고 정말 잘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근무하기 전에 여기 저도 대전에 여기 오랫동안 살았는데 대전에 저기 연구단지에 LG생활건강의 그 화장품 연구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연구원들은 다 기술 개발자니까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 기술 개발한 것들이 정말 뭐 시장에 나가면 정말 대박 칠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제일 그 어렵고 적응하기 힘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 기술에 대한 뭐뭐 뭐, 뭐라 그러나 이런 그 뭐죠 그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면 이 시장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 봤더니 소비자들은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케팅적인 그런 요인들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교수님들이 창업하고 그러는 경우에도. 어, 교수님들의 기술이 나쁘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시장의 언어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 좀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데서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시장의 언어로 변환시키고 시장에서 어떻게 이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 그러면은 뭐, 다양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뭐 어떤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장을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누가 이 기술로 사업하는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사실 매우 주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다 그러면은 어 너무 주관적이면 이 가치가 뭐 이렇게 높,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이 가치 평가 결과를 가히 믿을 수 있을까? 가치 평가 결과를 뭐 믿고 안 믿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평가 보고서를 보고 내가 이 가치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내 사업에 접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고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가 시행이 됐고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봐서 그렇다면 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봐서 내가 그 다음에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가치 평가의 세 조건이 라고 했는데 누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이나 용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술 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치 평가 우리 같이 뭐 평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계 같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밸류에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금액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평가하게 되면은 뭐 평가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등급 평가로 하면뭐 A 등급, B 등급. 우리 학교에서는 뭐 A뿔, B뿔 뭐 A A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받고 뭐 점수로 한 사람은 100점, 90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술 가치 평가에서 말하는 가치 평가는 무조건 금액으로 얼마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가치 평가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주관적인 가치를 주관적인 이런 사람들의 가치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고 매우 주관적이라 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 그럼 좀더좀더 객관화 시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럼 객관적인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뭐 용어를 좀 표준화한다든지 개념을 좀 정립해가 이 개념에 맞게 같이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방법이나 원칙 이런 것도 좀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의 어쨌든 그 그거를 좀더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렇다고 해가 객관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할 때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오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주관적인 의견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는데 서 가지고 정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좀 제시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가치 평가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기술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이 기술이 뭐 혁신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평가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로 인해서 과연 시장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 이 기술의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먼저 다 대부분이 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 자산이라는 것 특히 뭐 일반적으로 기술 자산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특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특허나 이런 것들은 좀 일반 어뭐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 기술 완성도 어쨌든 기술이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성숙도 단계하고도 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도 기술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좀 가치가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기술의 가치는.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또 기술이 지나면은 오래 진보화돼 가지고 기술이 더 이상 또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이렇게 급하게 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되면서 기술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급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분야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융합되기도 하고 다른 기술하고도 같이 이렇게 뭐 협력해서 개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술 적용 분야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원료가 식품에도 적용되는 것들이 화장품에도 적용되고 또 제약 의약품에도 적용되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적용 분야에 좀 가능성을 잘 찾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 볼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가치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자체라기보다는 기술로 인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든가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아서 어쨌든 벌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기술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를 말하게 되는데요. 시장 가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쨌든 우리가 이 가치 평가를 하고 뭐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적절한 마케팅 이루어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8 시간을 이런 내가 기술을 이전할 때8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 결국은 상대방이 이런 뭐 내가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결국 짜고 치는 거래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 이 기술을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핀칼 현재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어쨌든 팔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치평가를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평가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뭐, 이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뭐, 컨설팅을 하든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서 가지고 상대방하고 뭐, 이런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기술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은 한 보통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계약 당 계약이 완료된 후로부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사람하고 가치 평가를 수주받는 이제 전문가가 만나 가지고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가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논의를 하고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 평가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8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한 2주 정도는 실제로 기술이나 기술 실사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 뭐 현장 평가. 특히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정말 가능하면 기업에 직접 가서 이 기업에서 진짜 그뭐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가치 평가를 위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 그 시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중간적인 보고를 해서 다시 그 이제 평가를 의뢰한 분하고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중간적으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 8주 정도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뭐 8주 정도면 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이 기간 정도는 좀 소요가 돼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술에 대한 같이 평가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시장은 형성하고 있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시장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부분이 보면 우린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특허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허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변리사분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지식재산 관련된 전문가분이 이제 참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사업성 평가를 위한 어쨌든 가치 산정, 가치를 산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뭐 회계사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8주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뭐뭐 뭐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2주 만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한 최소한 한 4주 6주는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가치 평가를 해서 그 이야기 할 때는 막 급하다고 하시는데 또 실제로 해보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에 결국 이제 의뢰하신 뭐 여기 계신 분들일 수도 분들일 수가 있는데 분들 의뢰했을 때이 가치 평가 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내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가치 평가를 이제 많이 해보면은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의 기업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해보면 그 내용에 대한 어쨌든 뭐이 가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내용을 분석했고 이런 것보다는 가치 평가 금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치 평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 우리 가치평가 뭐 최소한 얼마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치평가 결과가 뭐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 10억 안 됩니다. 무조건 50억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은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좀 가치평가 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데 좀 저희가 가치평가를 해보면 그런 뭐 금액도 그분들이 보죠. 금액도 보지만 그런 금액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말 시장은 있는 겁니까 이걸로 했을 때 우리가 돈벌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가치평가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거 투자 유치도 받고 뭐 어쨌든 돈을 좀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 가치가 좀 높게 나와야 기업체, 다 외부적으로 보여줄 때 기업체가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 역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 이런 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사업을 할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거냐. 이게 이 사업에서 앞으로 시장은 정말 전망이 좋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좀 이런 뭐 결정을 하는데 많이 좀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창업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금액에만 관심 가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금액보다는 그런 좀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좀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명이나 4명의 전문가가 기술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뭐, 특허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사업에 대한 분석들을 하게 되는 데요.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뭐, 이런 기술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 뭐 보고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좀잘 해야 되는 데, 이 시장에 대한 분석들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 자체가 정말 있는지, 이 시장이 있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 시장에서 내가 진입을 했을 때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기술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하기 위한 건데 그 요인들이 보면 뭐 기술 기여도 우리가 뭐 기술을 평가하는 데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 사업에서 돈을 번 사업 중에서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기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보통 기술이 라 그러면 뭐 사람도 이 수명이 있듯이 기술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시장에 진입이 돼 가지고 기술개발이 되어서 상품화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기술도 언젠가는 어,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술로 인해서 몇년 동안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을 거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이 시장에서 이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게 할인율인데,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매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출해내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권리에 대한 내용, 시장에 대한 내용, 사업의 내용들을 꼼꼼히 분석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외국 쪽에도 이런 뭐 가치평가 교육을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있는 그 산업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기술 가치 평가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뭐 기술성 분석을 해야 되고 뭐 권리성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딱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는 이런 기술성 분석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치 평가해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평가 금액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공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적절한 요인을만 넣어주면 그냥 쉽게 엑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최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성이나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가치 평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그런 가치 평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권리성 분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은 뭐 기술성 마찬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대부분이 이런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용도나 이런 왜 기술 가치 평가가 최근에 많이 필요하게 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다 하면 본인이 다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있습니까? 단, 뭐 건물 이 있어요, 부동산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담보 대출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런데 어, 없어요. 나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줬다고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내가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대상으로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기술 금융인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뭐 무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술 가치 평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기술 가치 평가를 막 단순하게 은행 대출용이 아니라 뭐 기술 거래를 위한 내용, 뭐 보증을 위한 내용, 뭐 세무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략 기획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를 뭐 참조하고 뭐 활용하는 데있어고 과연 어떤 목적의 가치 평가 보고서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 거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치 평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치평가 방법이 있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소득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치평가 방법은 접근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접근법 밑에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비용 접근법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기술을 뭐 평가를 해가지고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코스트 비용 접근법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 5년 동안 뭐 재료비도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얼마가 들어가고 뭐 기술개발 투입된 비용들이 총한 2억이 들어갔어요. 2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기술로 인해서 시장에서 돈을 얼마 벌지 미래에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나는 이 기술을 갖추는 2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비용 접근법이에요. 코스트 어프로치. 그다음 시장 접근법 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거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전에 어디 아파트를 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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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뭐 크로바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가면은 부동산에 가잖아요. 부동산 가서 제가 이 크로바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요즘 얼마 합니까? 물어봤더니 한 10억 한대요. 왜 10억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동산에서, 아 최근에 그와 똑같은 평수와 똑같은 층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몇 층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한 거래된 사례를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시장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실제로 이 기술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찾아가지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가 됐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은 뭐좀 낫다 아니면 좀 못하다 그런 있다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시장 접근법이고요. 그다음에 인, 인컴 어프로치라고 되는데 여기 소득 접근법 은 뭔가 하면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점. 미래에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뭐이 기술을 가지고 당신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5년 동안은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매년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벌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근데 그 이익률이 한10% 정도 될 겁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벌수 있어요. 근데 그벌수 있는 돈을 다 합쳐 봤더니 한 1억 정도 됩니다. 당신이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억 정도 벌수 있으니까 이 기술의 가치나 1억 정도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 비용 조건법, 시장 조건법, 뭐 소득 조건법. 굉장히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몇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될지, 매출을 얼마나 일어나야 될지, 하리 위드스크는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도출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계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론이 어렵지 않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앞에 그러한 정확한 요인들을 어떻게 잘 도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만 도출되면 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권리성, 시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업화 주체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몇년 동안 돈을 벌수 있는지, 몇년 동안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돈을 총 벌었는데, 한 1억 정도 버는데, 여기서 이 기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20%냐, 30%에 따라서 이 기술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 가치 평가 방법의 소득 접근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득 접근법을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이 가치 평가 시장에서 대부분이 한95% 이상이 아마 소득 적보법을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를 좀 참조하시면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기술 가치 평가를 단순하게 기술의 가치 금액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가치가 어떻게 도출이 됐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 기업 하는 입장에서 내 기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술 수명이 5년이면 내이 기술 수명을 더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시장에서 매출을 높이려면 이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평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이 가치평가 보고서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활용하기에 꼭 필요한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참고 자료로는 우리가 이제 가치평가뿐만이 아니라 뭐 가치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마이피시 뭐 분류 코드나 이런 것들 뭐 산업 분류 코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IPC 분류 코드는 특허의 이제 분류 코드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런 IPC 분류 코드에 따라서 기술 수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IPC 분류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요거는 뭐 구글링하거나 안그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 뭐 특허마다 이렇게 IPC 분류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근데 표준 산업 분류는 통계청에 들어가서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찾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 제안을 하시는 하시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넣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잘 모르셔가지고 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표준 산업 분류 코드가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준 재무제표라고 이런 게 있는데 표준 재무제표 가 명가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a라는 기술 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그런 분야에 제가 좀 경험이 많고 시장에서 잘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아 내가 이 기술 을 가지고 이익률은 몇 퍼센트 잡으면 되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창업 제안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심사위원분들이 아니 왜 이익을 5% 잡았어요. 이5%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그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표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은행에서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거기 들어가면은 매년 12월 달에 발행을 하거든요. 발행을 하면 전 업종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큰큰 큰 범위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 업종별로 표준 재무제표가 있어가지고 이런 업종인 경우에는 뭐 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고 뭐 재고 자산 얼마 되고 뭐 매출 매출 자산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뭐 활용을 하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아 요런 산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 구조는 가져가야 되겠다. 최소한 그렇게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경영 분석이라고 여기 뭐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그 목차에 보면은 업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C20 업종이다 그러면은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매출액하고 영업 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게 화학 물질이나 화학 제품 관련된 업인데 내가 이, 이걸로 매출을, 매출은뭐 대충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익을 얼마에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조해서 상대방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좀더뭐 신뢰도를 갖고 보겠죠. 그죠?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다돼가지고 일단 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없 없어요.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어, KBA. 어, 조기현 전문님께서 세미나 참석 및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촬영 진행 중인 온라인에서도 교원 및 대학원생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 우수한 기술 보유하고 실험실에 대한 뭐 연구 결과, 연구에 따라서 우리 기술이 얼마나 기업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사업단에서 매년 기업 가치 평가를 지원해드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한 저희 사업도 교원 창업 활성화 및 대학원 창업생들 활성화 교육을 위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차 년도 준비를 위해서 교수님들께 많이 안내를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교원 창업 관련해서 또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 사업단 창업지원단 창업허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고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창업지원단 매니저 유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